아유, 안녕하세요. 저는 노량진도 연화시 조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 많이 힘들어하지 마시고 코로나 잘 넘어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또 많이 많이 버티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제 예. 주제는 새해잖아요. 네. 새해여가지고 2021년도 신축년 돼지띠 운세를 나이별로 보면 어떨까 해서 준비해왔어요. 일단은 아니, 27세죠. 올해에서 여자를 먼저 보게 되면, 바쁘다 그러네, 여자가 먼저. 출세가 운이 많이 들어왔다 그래요, 출세. 그리고 연인이 생긴다 그래요. 그동안에 혼자 외로웠고, 작년, 재작년에. 올해 신축년 새해에 맞이해서는 음력 9월, 10월 달 요때 어린이 돼지 여자띠가 연인이 생기고 출세를 한다. 그리고 또한 금전이 또 이렇게 나한테 크게 들어온다 그랬어요. 음력 9월, 10월 달에. 그래서 어린이 여자띠가 아마 좋은 운이 많이 들어왔고 또한 성주운도 크게 들어왔다. 이분들은 지금부터 부적이라도 하나씩 몸에 좀 가지고 다니시면 나한테 큰 운이 들어와서 근데 좋은 뭐 연인이라도 기인이라도 붙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27세에 어뢰생의 남자분들은 좀 답답하다 그래. 건강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또 꿈도 여러 번 꾼다 그러셔요. 뭐 문서 같은 거 계약건 보증 이런 게 나한테 자꾸 들어온다면 본인들은 그거를 거절을 하셔야 될것 같아. 그런 거는 좀 손해가 오는. 예. 여자분들은 성지운이 있는데 예. 남자분들은 좀 성주가, 남자분 성주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를 돈을 빌려준다든지, 누가 거래를 한다든지, 사업을 하자고 한다면 이분들은 생각을 좀 해보셔야겠어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39이요. 39살에 계속이 돼지띠는 남자 여자 할것 없이 나라밥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그동안에 내가 나라밥을 먹는 뭐 시험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출세의 기운이 높다 그래요. 만약에 이때에 내가 나라밥을 먹는 시험이 있다 그런다면은 올해는 왜 부적이 많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어. 부적 하라수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부적을 많이 가지고 다녀야 되겠다. 이분들은 성주운도 없고 조상의 운도 없고 나라의 운도 크게 들어있지를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신의 운이 들어와서 이분들이 나라 운을 밥을 갖다 먹고 살아야 되는 사주팔자 운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돼 이분들은요. 그래서 내한테 비방술이라면은 좀 그렇지만은 호신 부적을 갖고 다니셔야 될것 마지막으로 같아요. 예. 이제 쉬운 하나. 51세 신의생의 돼지띠 이분들은 남자 여자 할것 없이 문서가 많이 보여요. 문서. 아마 주식이나 뭐 떼인 돈 이런 것이 좀 나한테 좀 회수가 되겠다. 주머니가 좀 두둑해지겠다. 그리고 나한테 업을 하고 있다 한다면은 직업 문제나 아니면 연인 문제에서나 아니면 내가 재혼이라도 내가 들어온다면은 뭐 운은 나쁘지 않겠다. 돼지띠 분들은 전체적으로 2021년도에 되게 금전적이나 문서 쪽으로 좋은 것 같은데요. 예, 좋아요. 대체적으로 돼지띠가 좀 그래도 어느 띠보다는 몇 번째 손에 들어간다. 혹시 선생님 돼지띠 아니시죠? 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